네, 반갑습니다. 37회 FAT 1급 실기 쪽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별이식품이고 건강식품을 도소매하는 법인 기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회사명 체크하시고 위상은 늘 동일하니까 1번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그리고 3번 채권, 채무, 예금, 보통 예금, 당좌 예금, 거래처 코드 걸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 바로 1번 기초정보관리 쪽으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가 아니라 우리 회사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회사 등록이나 수정하는 문제. 별이식품이 우리 회사죠, 그렇죠? 별이식품은 소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업태를 변경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으며 세무서 요청에 의해서 국세 환급금 계좌를 신규 등록하려고 한다. 되게 말 길죠? 평가 문제 보시면 결국에 뭐냐 하면 사업자 등록증 이거 보시고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바뀐 거 수정하고 국세 환급금 세금 돌려받을 거 있으면 이제 계좌를 등록하게 돼 있어요. 국세 환급금 계좌를 하나은행 서대문 지점으로 등록하라고 돼 있죠. 그렇죠? 방금 여기서 업태가 바뀌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소 같은 경우는 변동 없고 업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업태가. 일단은 그 회사 등록된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금 올려서 요 등록증이랑 회사 등록입니다. 거래처가 아니라 회사 등록에 가서 요거 보면서 할게요. 쭉, 아이고, 너무 올렸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소는 변동 없죠? 근데, 업태가 도소매업인데 지금 소매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고치면 돼요. 도소매업으로. 아이고, 도소매업으로 고치시면 되고. 그 다음, 국세 환급금 계좌 방금 등록하라고 했잖아요. 환급금 계좌. 여기 있어. 그쵸? 계좌번호에 나와있죠? 이게. 환급금 계좌. 아마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하는 문제가 제가 보기엔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어디에 등록하냐면 여기 보시면 요 있죠 18번 보이시잖아요 여기 등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물음표 누르시면 은행 등록하라게 돼 있거든요 하나은행이고 아이고 하나은행 지점은 아까 서대문 지점이었거든요 서대문 치시면 되고 계좌번호가 아까 나와 있었죠 204-24 24-24 1, 아니, 0648-1007로 등록하시면 돼요. 18번 등록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하라는 문제거든요. 제시된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인데, 전산에 입력된 게 역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별이식품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는데, 재무제표 검토 결과 오류가 발견되었대요. 그래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찾아 수정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게 맞는 그 정기분 재무제표인데, 재무상태표인데 한번 띄워볼게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띄워서. 이거 한 개씩 확인할 필요 없고, 일단 큰 금액, 일단 유동, 맞네. 당좌 24458. 금액 보이시죠? 당좌 맞죠? 그럼 당좌에서 잘못된 건 없다는 얘기예요. 유동에서도 잘못된 거 없다는 얘기야. 재고에서도 잘못된 거 없고. 그 다음 비유동으로 가서, 비유동으로 가서 지금 투자 자산이 얼마냐면 투자 자산이 3000인데 지금 300 입력돼 있네요. 그렇죠? 그럼 장기 대금밖에 없죠? 그럼 장기 대금이 잘못돼 있다는 얘기잖아. 장기 대금이 300이 아니라 3000인 거 보이시죠? 3000으로 고치시고 그러면 맞고 그다음에 유형 자산이 8880이 아니라 7380인데 8880으로 입력돼 있죠. 그래서 유형 자산 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몇개안 되니까 찾아보시면 그 차량 운반구 있죠. 차량 운반구 어디 갔어? 3500에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0인데 지금 차량 운반구가 빠져 있잖아. 1500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렇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208번이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가 209번 코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209번 코드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1500 추가로 입력하셔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럼 유형 자산이 지금 7380만 원 일체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져 있느냐? 기타 비유동이 3000인데 지금 기타 비유동 임차 보증금이 3000만 원 보이시죠? 그쵸? 근데 여기 기타 비유동이 없잖아 하나도. 그쵸? 임차 보증금 아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밑에다가 임차 보증금 3000 잠깐만요. 3000 맞죠? 3000 입력하시면 돼. 그렇죠? 그래서 다 이렇게까지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여기 밑에 차액 있잖아요. 차액. 요 차액이 0이 뜨면 돼. 차변하고 대변 금액 차이 나는 금액 0이 뜨면 정상적으로 다 입력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닫고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거래처별 초기월 문제입니다. 장기차입금 명세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입력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료 설명에 별이식품의 정기분 재무제표는 2월 마다 등록되어 있는데 장기차입금에 대해서 초기월 사항을 입력하라는 얘기고 보고 그럼 거래처별 초기월로 가야 되겠네. 좀 올릴게요. 올려서 장기차입금 명세를 보고 해야 되니까 거래처별 초기월로 가서 장기차입금 이거잖아. 5천. 그렇죠? 그냥 클릭하시면 활성 안 되잖아. 이런 경우는 더블클릭하시면 돼요. 더블클릭해서 차례대로 명세서 보시면서 해나 식품 만기일자 2월 28일자 차입금 번호는 없죠. 금액은 2000이고 일시 그리고 차입처가 거래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고치셔야 되겠네. 거래처로. 그 다음 나머지는 요구사항 없고 그 다음 휘수유통 2020년 6월 30일자고 아이고 잠깐만요. 최초 차입을 제가 안 적었다. 해나식품의 최초 차입일이 2017년도 1월 5일인데 빠뜨렸네. 2017년도 1월 5일자. 그 다음 희소유통 금액은 3천이고 일시고 차입처가 관계사라고 되어 있죠. 관계사를 바꿔주셔야 되겠네. 그쵸? 그리고 최초 차입일자 2018년도 7월 1일자로 바꿔주시면 되겠네. 나머지는 요구사항 제시된 게 없으니까 그쵸? 제시된 데이터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2번 거래자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일반 점표에다가 입력하는 겁니다. 이 문제들은. 자, 첫 번째 보시면 상반기 결산을 완료하고 직원 가족들과 산행을 위해서 도시락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취한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적격 증명 서류란 게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얘기하는 거예요. 미수취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딱 보시면 엄마 도시락은 일반적인 회사잖아. 회사에서 7월 15일 날짜로 48만원, 3만원 초과됐죠. 그러면 정규, 유식하게 적격 증빙이라 부르는데 증명. 세금 계산서 카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 받아보셔야 되는데 안 받았으니까 가산세 대상이죠. 그쵸? 그래서 거래자료 복리위생비를 입력하고 그 가산세 대상인지를 우리가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쵸? 요구사항 차례대로 1번,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증빙을 보시고 보면서 일반 전표에다가 전표를 먼저 입력할게요. 일반 전표에다가 날짜 7월 15일 날짜고 출금으로 하셔도 되겠죠. 이번에 출금을 할게요. 뭐 차변 대변으로 하셔도 되고 복리후생비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죠. 비용은 금액은 48만원이고 너 3만원 초과되었는데 영수증 받았어. 그럼 가산세 받아야 되겠죠. 그쵸? 이때 우리가 쓰는 게 좀 더 올려서 봅시다. 요거잖아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클릭해서 그대로 치는 겁니다. 2부터, 1, 2 있는데 2를 먼저 작성하시는 거예요. 날짜 치고,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F2 누르신다고 해서 거래처 안 끌고 옵니다. 쳐야 됩니다. 상호, 엄마, 도시락이고, 성명은 정연이. 대표자, 사업장 주소, 강남구, 강남대로 476, 사업자 번호 301, 331651호 거래 금액은 48만원이고 구분해서 이제 3만원 초과되었지만 괜찮은 케이스가 있는데 요 해당이 안 돼요. 일반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격 증명서를 받아오셔야 되는데 안 받았죠. 그쵸? 계정은 복리위생비고 적여는 여기 보이시죠? 뭐 행복세트? 행복세트로 치면 되겠네. 그쵸? 그리고 요 데이터가 이제 1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명세서 가산세 대상이라고 뜨죠. 그쵸? 안 불러오시면 명세 버튼 누르시면 되고 한번 이 툴바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닫을 때 반드시 저장 버튼 누르셔야 되겠지, 그쵸? 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자화폐 만기 결제 할인 배사양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자화폐 나와 있고, 한번 자료 설명부터 읽을게요. 자료 설명해 봅시다. 자료 설명을 보시면, 7월 25일 날짜고, 주미식품에서 상품 매출 대금으로 수취한 전자화폐, 그러니까 받을 어미죠, 내 입장에선. 이걸 만기일 이전에 하나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할인받았대, 할인했대요. 할인료 제외하고 24만원 제외하고 현금 수령했다라고 되어있죠. 그쵸? 거래자료 입력하는데 매각거래로 처리하래.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 가서 금액이 1100만원인 거 보이시죠? 1100만원짜리 어음인데 할인해서 23만원 그 할인료 제하고 지금 받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받을 어음이 사라지겠죠? 받을 어음이 1000만원 사라지고 아 1100 죄송합니다. 1100이 사라지고 할인료가 23만원인데 매각거래니까 뭐래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죠. 그쵸? 매출 채권 처분 손실 23만원 잡혀야 되겠지. 23만원.
그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이게 1,077만 원 나옵니다. 1,077만 원 이렇게 나오고 요 전표를 입력하고 그다음 요 바드럼에 관한 또 어원번호 같은 거 우리 집어넣는 거 있죠. 여기 두 번째가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바드럼 현황이 반영하라고 있죠. 일단 1번부터 할게요. 일반 점포 입력하는 것부터. 날짜는 7월 25일자로. 7월 25일자로 일반 점포 가서, 바드럼이 사라져야 되겠죠. 누구한테 받은 거? 주미식품에서 받은 거. 1100이고. 할인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셔야 돼요. 매출 채권. 금액은 23만 원. 나머지 금액이 현금으로 받은 게 1,077만 원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엄 관련 정보를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엄을 보면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엄 다시 올라가서 이 엄번호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바드럼에다가 클릭하시고 F3 누르시거나 기능 모음에 자금 관리 버튼 누르셔서 이 엄번호 보이시죠? 안 보이기 때문에 크게 띄워서 할게요. 지금. 크게 띄워서. 할인 맞죠? 할인되었고, 그러니까 대변에 바드럼 왔기 때문에 바드럼이 사라지는 케이스잖아. 사라지는 케이스가 밑에 보시면 2번에 할인, 3번에 배서, 4번에 만기되어서 받은 없어진 거 사유 중에 할인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원번호 같은 경우는 F2 누르시면 원번호 뜹니다. 이미 우리가 등록된 어음이기 때문에 아니면 쳐도 돼요, 그냥 081-2019-0511-335899 맞죠? 000 엔터 치면 해당하는 원번호 불러와 주거든요. 입력할게 이제 할인기간 입력하셔야 돼요. 하나은행에서 할인했다고 했으니까 할인기간을 하나은행으로 입력하시고 지점은 서대문 지점 자동으로 뜨고 할인율은 제시 안돼 있죠. 할인율 뭐몇 프로 안돼 있기 때문에 할인율은 공란으로 두시면 되겠네요. 그대로. 아시겠죠? 할인. 그 다음 세 번째 거래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한 게 보이시죠? 금액 12만 8천 원이고 쭉 내려가서 자료 설명 읽겠습니다. 금액은 12만 8천 원 확인했고 자, 자료 2번은 통장에서 돈이 나간 내역이 나와 있고, 7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를 납부 기한일에 8월 10일 날이 되겠네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 납부했습니다. 12만 8천 원낸거 보이시죠? 그쵸? 그 보통예금에서 냈는데, 반반이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50%는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금액이면, 그러니까 요 12만 8천 원 중에 반이 6만 4천 원이죠. 예수금으로 낸 거고, 월급 줄때 원천징수한 거. 그렇죠? 나머지 반은 이제 회사가 부담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복리후생비로 잡으래요. 복리후생비. 그래서 총액 12만 8천 원만큼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죠?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12만 8천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게 세금과 공과금이 처리하죠. 그렇죠? 회사 부담분. 자, 건강보험료 8월 10일 날짜. 이거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8월 10일 날짜. 통장에서 총 빠진 돈은 국민은행 계좌에서 보통예금 계좌 12만 8천 원인데 절반은 월급 줄때 원천징수한 예수금으로 냈고 6만 4천 원. 나머지 반은 회사 부담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했죠. 그렇죠? 6만 4천 원 되겠죠. 다음 문제를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자료 설명 먼저 읽을게요. 7월 달 삼성카드 이용 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위에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밑에 게 중요하죠. 그쵸? 그러니까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8월 17일자로 카드 대금이 빠져나갔대요. 카드 우리가 쓰면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잖아. 그쵸? 근데 그 미지급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해서 냈단 얘기죠. 그렇죠? 8월 17일자 지우고 위로 좀 올려서 요거 통장 내역 보면서 입력할게요. 8월 17일자. 그래서 그동안 대변에 쌓아두었던 미지급금 카드사 삼성카드사 삼성카드가 두 개네요. 삼성카드 그리고 뭐 원래 한 개만 입력해야 되는데 뭐 실수로 두 개를 입력했나 그 등록을 해놨나 보네. 그렇죠? 이 중에 한개 선택하시고 1578500 맞죠? 이걸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1578500. 그다음 문제 볼까요?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산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했대요. 대금은 다음 달 10일 날 지급하기로 했다.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고
재고 관리 프로그램이니까 소프트웨어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재고 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가 연장되고 가치가 증가된다. 뭐라고 한 무슨 지출이라는 뜻입니까? 자본적 지출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수선비가 아니라 해당하는 자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켜라. 거래처 체크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동호 소프트로 걸어주셔야 되거든요. 날짜 체크하시고. 그래서 입력을 하면 8월 22일 날짜. 차변에 소프트웨어가 되고, 소프트웨어. 금액은 350만 원이고,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돈안 줬으니까. 거래처는 동호 소프트가 되겠네. 350만 원. 밑에 화면 보이시죠? 여기 위에 증빙이랑 같이 보면서 입력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 6번은 증빙 보시고 입력하라는 얘기인데 자료 1번 있고 자료 2번 밑에 드릴게요. 2번. 이거 전기요금 낸 겁니다. 전기요금. 조금 내려서 자료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자, 9월 12일 날짜고 사무실 8월달 전기요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수취한 영수증입니다. 요거 회사는 납부일에 회계 처리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전력비, 왜냐하면 수도 강렬비로 할 수도 있거든요. 전력비로 하래요. 거래처로 입력하십시오라고 돼 있죠. 9월 10일자로 그냥 요 금액이 얼마야? 요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잖아요. 53만 9천 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래 전기요금은 고지서가 이게 세금계산서거든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피 입력해야 되는데 부가세가 지금 일부러 치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피 입력하지 말고 그냥 그 일반 전피에다가 전력비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금액이 53만 9천 원 지우고 조금 올려서 요거 보면서 입력할게요. 9월 12일 날짜 차변은 전력비가 되고 53만 9천 원 대변은 통장으로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다는 얘기죠. 지금 53만 9천 원. 그 다음 3번 파트로 가서 부가가치세 쪽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번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문제가 1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쭉 내려서 자료 설명 보면서 할게요.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 매출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고 거래처 은진마트고 10월 1일자고 품목은 두 가지가 되네요. 금액은 750에 75 총액으로 825만 원인데 9월 28일자 계약금을 받은 게 이때 선수금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금액을 안 줬기 때문에 일반 점표 9월 28일자를 확인하고 오셔야 돼요.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국민은행 통장으로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 받기로 했다.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외상이란 얘기죠. 나머지 외상이다. 그래서 1번 거래 명세서를 보시고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라고 하죠. 복수거래기. 품목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복수거래기 이용해서 2번은 이제 발행하라는 얘기니까 이제 좀 이따가 보고. 그럼 일단 9월 28일자 전표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네요. 돈을, 선수금 계약금 받은 게 얼마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9월 28일자 좀 지우고, 9월 28일자로 가서 일반 전표에 입력돼 있겠죠. 금액을 확인해야죠. 이때 현금으로 받은 게 선수금이 82만 5천 원 있네요. 확인하실 자. 그죠? 이 돈, 일단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제 얘는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10월 1일자고, 10일 과세죠. 세금 계산서 발행 매출이고 품목은 두 개니까 복수거래기 이용해서 홍삼 음료 수량 단가, 버섯 음료 수량 단가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거래처는 은진마트고 은진마트. 전자세금단은 공란으로 두셔야 되겠죠. 발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분기 이제 혼합으로 해서 방금 선수금이 82만 5천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럴게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82만 5천 원 선수금으로 82만 5천 원. 나머지 금액은 외상이죠. 나머지는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아이고. 7425000 그렇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7425000. 자, 이렇게 했죠. 이게 지금 요구사항이 이제 1번을 한 거고 쭉 올려서 2번 하셔야 되겠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일 내역 및 전송일자 고려하지 말고 이걸 발행해야 되겠죠. 상대방한테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시고 부가세 2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가서
날짜가 10월 1자로 해서 은진마트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F2 은진마트 2180. 그러면 미 전송 내역이 뜨거든요.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제 내역 고려하지 말라는 것은 방금 돈을 총금액 800 합치면 82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현금으로 아까 계약금 미리 받은 거 있잖아요. 82만 5천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742만 5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요걸 채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 밑에 요거. 그렇죠? 굳이 이거 안 써도 된다. 그 얘기니까. 발행 누르시고 아예 확인해서 화면에 전자세금 계산서가 뜨죠? 뜨면 발행 버튼 눌러서 상대방한테 발행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발급했고. 그다음 이제 국세청에 전송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전송은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눌러서 로그인하시고 여기 미전송 매출 조회하시면 뜨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발행 버튼 눌러서 국세청에 전송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은 그 문제에서 전송 일자를 고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전송 결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전송 결과 매출 조회 누르시면 전송 일자가 이렇게 뜨잖아요. 지금 촬영하는 날짜로 떠요. 그러니까 문제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10월 1일 날 발행한 거니까 국세청은 10월 2일까지 전송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 보실 때는 시험 보는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상관없다고 얘기입니다. 닫고 메인 매출 전표 가서 보시면 이게 공란이 이제 바뀌겠죠. 조회 누르시면 전자 발행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 다음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매입거래 카드 매입한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영업부 직원이 신규 거래처 방문 후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 결제하고 받은 카드 전표래요.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세요. 이 숙박비는 공제되죠? 그래서 카드 57 카과가 되죠. 그렇죠? 카과. 카드 회사 날짜 금액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목포 호텔 밑에 거래처로 체크해야 되겠네. 목포 호텔 체크하시고 이걸 보시고 57카가죠. 57카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쵸? 10월 지우고 10월 7일자고 57카가 카드 회사는 국민카드가 되고 품명은 뭐 숙박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숙박비. 그다음 공급가액에다가는 이제 부가 항상 카드는 총액으로 입력하는 거죠. 143000 입력하시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갈라지고 내가 잠자는 곳은 목포호텔이니까 목포호텔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분괴는 올려서 4번에 카드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자동으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해당하는 카드사로 적히는데 이걸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숙박비니까 여비교통비죠. 그쵸? 여비교통비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매출거래네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있죠. 일단 유형은 11과세죠. 근데 상품 매출한 게 아니라 밑에 좀 내려볼까요? 아, 상품 매출한 거, 잠깐만요. 좀 들어봅시다. 1번,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사무용 책상을 주식회사 은진유통에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11과세죠. 과세인데 비품 매각한 거래요. 유형자산. 매각 직전, 얼마에 팔았어? 80에 8만 원 받고 팔았죠. 그쵸? 매각 직전 사무용 책상의 장부 금액은 50만 원이다. 취득가 120, 감가상각 누계 70이고, 원래 이제 10월 달에 판 거니까 10월 달까지 감가상각을 하고 팔아야 되는데 단기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산하지 않기로 한대요. 생략한다. 매입 매출 전표 자료를 입력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한번 했으니까 앞에서 생략하고 일 전자 입력을 하세요라고 했죠. 그렇죠? 요게 이제 회계 처리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일 과세는 거 아시겠죠? 10일 과세인데 밑에 이제 분괴가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뜰거 아니에요. 부가세 예수금은. 판게 88만 원에 팔았거든요. 부가세 8만 원, 공급가액 80만 원이거든요. 8만 원 되겠죠. 그 분괴 순서를 이렇게 하세요. 맨 처음 뭘 해야 되냐면 차량 아니 비품을 취득가 감가상각 누계 이거 지워야 돼. 그래서 일단 비품을 지우고 120. 그다음 비품에 딸린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으로 줘야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 70만 원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 받은 돈 문계하는 거예요. 받은 돈 지금 보시면, 아까 그, 외상으로 찍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상의 미수금이에요. 저기 미수금. 총액으로 88만 원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고 나면, 밑에 이게 4번에 마지막에 플러스나 차익이 뜨거든요. 플러스 뜨거나 마이너스 뜨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뜨면 처분 이익이고, 마이너스가 뜨면 처분 손실인 거예요. 요 순서로 문계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은주유통인가 글자가 겹치는데 뭐 지울 수 없으니까 은주유통인가 아시겠죠? 88만 원 외상에 돼 있잖아 지금 10월 10일자 그죠?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10월 10일자고 유형 10일 가세입니다. 사무용 책상이고 공급가액은 80에 8만 원 되겠죠? 그죠? 거래처는 은주유통 은주유통 되겠죠? 전자세금계산서는 일전자입력을 하라 그랬죠? 분기에 혼합으로 하시고 이걸 차례대로 위에 빨간색 보이시죠? 차례대로 부가세 수금은 8만 원 자동으로 뜨잖아요. 그건 비품 지워요. 비품 취득원가로 취득원가 비품을 지우고 120만 원. 그다음 비품에 딸려 있는 누계액 지워야 되겠죠. 이게 212번이니까 213번 되겠죠. 70만 원. 그다음 미수금. 제가 위에 빨간색으로 지금 회계 처리했던 그 순서를 하고 있는 게 88만 원. 하고 나면 마지막에 4번 동그라미 4번이 이거잖아요. 차익 뜨잖아. 이 플러스 뜬 거예요, 지금. 플러스 떴으면 처분 이익이고, 마이너스가 뜨면 처분 손실인 거예요. 플러스 떴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마지막에, 아,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구나. 만약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을 30만 원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분기 순서 아시겠죠? 그죠? 유형 자산 처분 문제 나왔을 때.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은 매입한 게 있네요. 전자 계산서란 말이 보이시죠? 면세 계산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형은 53 면세가 되겠죠, 그렇죠? 53 면세. 쭉 내려볼까요? 뭘산 건지. 자, 보시면 1번 매출 거래처에 지급할 명절 선물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 계산서다. 오, 또 대금은 카드 결제했네요. 카가 아닙니다. 카면 아니에요. 면세 계산서 받았으니까 53 면세 유형은 53 면세. 근데 어떤 분들이 이게 접대비잖아요. 매출 거래처에 지급할 거니까. 이게 자꾸 불공이라고 하시더라고, 54불공. 불공은 10% 부가세를 주고 사왔을 때 공제 안 받는 케이스고, 이건 지금 부가세 없잖아요. 면세잖아. 이게 면세로 하는 거예요. 거래처, 여기 그대로 쳐야 되겠지. 그렇죠? 금액을. 아이고, 쳐야 되겠지.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시고, 전자 계산서기 때문에 얘도 1전자 입력을 선택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가서, 10월 19일자고 53 면세 품명은 전복세 뜨고 수량 단가 입력해야 되겠네. 거래처 수협 중앙예고 전자세금 1전자 입력. 분기에 이제 카드 결제했으니까 4번에 카드로 하셔도 되고 4번에 카드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혼합으로 하셔도 되고 아셨죠? 이게 접대비죠. 접대비가 돼야 되고 중요한 게 카드 거래니까 미지급금은 어디가 돼야 돼요? 카드 수협 중앙회가 아니라 해당하는 카드 회사가 돼야 되겠죠. 방금 국민카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카드로도 하셔야 되고 조금 문제가 특이하죠, 이 문제는. 그죠? 그다음 매출 거래 보겠습니다. 전자 계산서입니다. 면세 계산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13 면세 일단 유형이 정리돼야 되고 그리고 내려가서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 계산서이다. 13 면세란 얘기고 상품 매출, 단본 거래 안에서 과세 면세를 겸용한다고 가정하고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시고 전자 계산서 거래는 일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거면 동일하죠 늘, 그렇죠? 그럼 일단 이걸 보시고 유형 10월 22일이고 유형 13 면세입니다. 13 면세 매출 되겠죠? 수삼, 수량, 단가, 거래처는 위에 보이시죠? 해원푸드. 전자입력 1, 그렇죠? 그리고 외상으로 팔았다고 했거든요. 아니, 별말이 없는데 외상으로 말이 없는데 여기 외상란에 적혀 있잖아요. 외상란에, 그렇죠? 그러니까 외상으로 팔았다는 얘기니까 이 외상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상품 매출한 거 맞고. 그다음 6번도 매출 거래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유형은 11 과세가 되겠죠. 근데 이건 상품 매출한 게 아니라 뭘 했냐 하면 밑으로 쭉 내릴게요. 내려서 당사에 사무실 일부를 잠깐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당월 임대료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일전자 입력으로 선택하세요. 자, 일단 얘도 10월 30일자고 유형은 10일 가세요. 10월 임대료고 공급가액 220에 부가세 22만 원이고 거래처 위에 보이시죠? 오준택배. 전자입력, 1전자입력. 분기에 이제, 이 보시면,
외상일까요? 이거 조회하셔야 돼요. 방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잠깐 임대했다고 돼 있죠. 잠깐. 그렇죠? 그럼 임대료가 이게 코드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임대료가 코드가 411번이 안 보이시죠? 여기다가 411번에 임대료가 있고 이건데 매출 이건 400번대로 매출 코드거든요. 904번인가 제 기억에 임대료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 회사가 임대하는 게주 매출일 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임대해. 그럼 이걸 코드를 써야 되고 어쩌다 잠깐 하는 거라면 영업의 수익이거든요. 이게 900번대가 이걸로 하셔야 돼. 근데 문제에서 잠깐 했다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904번 코드 사용하셔야 돼. 이해했죠? 904번 코드. 그래서 혼합으로 해서 임대료 코드는 904번 코드 사용하셔야 돼요. 코드 번호 외울 필요 없지만 900번대는 건 아시겠죠? 혼합을 하시고 여기서 임대료 검색하시면 아이고 아예 막아놨네요. 원래 임대료 검색하시면 411번이 떠야 되는데 시험 데이터를 막아놨네. 그걸 쓸까 봐 혹시라도 친절하게 그렇죠? 904번으로 하시고 그다음 대변은 차변은 뭐예요?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아니죠?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영업의 수익이니까 미수금이 이건 아셨죠? 우리 회사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42만 원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7번은 뭐 매번 나오는 부가세 상계하거나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회계 처리. 1기 부가세 확정신고 4, 5, 6월, 6월이죠. 하고 납부세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2천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낸 거. 7월 24일에 보이시죠? 2247950을 낸 거. 6월 30일자 일반점유 창구에서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고 6월 30일자 그러면 서로 상계했겠죠. 예수금하고 대고금 상계해서 납부할 금액을 뭘로 처리했겠지. 그걸 확인해보래요. 저장된 부가세 신고서를 이용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래요.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 코드. 일단 6월 30일자 전표부터 확인할게요. 6월 30일자. 아이고. 전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6월 일반 전표에서 확인하셔야 되겠네. 그쵸? 일반 전표 가서 6월 30일자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보이시죠? 예수금, 대급금 상계했고, 자비액 요거 뭐야? 요거는. 전자신고 세액 공제. 그죠? 여하튼간에 납부할 금액이 미지급 세금 서대문 세무서로 걸려있죠? 이 금액. 대변 보이시죠? 요걸 지금 냈단 얘기야. 아셨죠? 그럼 좀 내리고. 그러면 요 미지급 세금을 7월 24일 날짜로 없애야 되겠죠? 미지급 세금. 거래처 아까 걸려있었으니까 걸어줘야 돼요. 서대문 세무서로. 247950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결차가 아니지. 대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납부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상계문 그 6월 30일자 상계하는 회계처리에 나올 수도 있고 이 문제는 이제 납부해야 하는 회계처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결산으로 가겠습니다. 결산. 결산은 수동 결산 하나, 자동 결산 하나 통상적으로 나오니까 첫 번째 수동 결산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나연, 운송, 에리거울인데 잔부 금액은 내가 이제 잔부상 지금 1,500을 잡혀 있죠. 한 주당. 근데 기말의 평가 금액은 공정 가치가 1,600이래. 그러면 이거는 한 주당 얼마 이익 봤어요? 100원 이익이죠. 그렇죠? 2,000주 곱하기 한 주당 100원만큼 평가액이 났죠. 총액으론 금액이 20만원만큼 평가액이죠. 플러스 평가액이고 에리거울은 1000주 가지고 있는데 2000원 곱하기 2400원 2400원으로 올랐죠. 400원으로 뛰었잖아요. 곱하기 한 주당 400원 뛰었으니까 1000주니까 총 얘도 평가액이네. 40만원 진짜. 그래서 결산정리분기 평가이익 입력하시는데 한 개의 거 하나의 거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총액으로 60만원만큼 평가액을 잡으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러면 12월 말일자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거죠. 12월 말일자로 한 개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단기 매매증권을 총 60만 원 늘려주고 대변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액 잡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평가액을 60만 원 잡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동결산 문제가 되겠네요. 기말 상품 재고액 입력하는 겁니다. 재고자산 명세서에 따른 기말 재고는 다음과 같다. 뭐, 세부 내용 무시하시고. 상품 기말 재고가 4,050만 원이래요. 그렇죠? 이걸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해서, 자동결산에다 입력해서, 그 메뉴에다가, 매출원가를 산정하라는 문제죠. 그렇죠? 4,050만 원. 지우고, 그러면 자동결산은, 여기, 결산자를 입력해 가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확인 누르시고 여기 가시면 매출 원가 안에 기초 단기 매입액 와 있으니까 기말 재고액에다가 4,050만 원 채우시면 되겠죠. 그쵸? 채우시면 매출 원가는 이 금액이 되죠. 전표지가 누르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매출 원가 요 금액만큼이 일반 전표 가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12월 말일자로 다시 한번 매출 원가 붕괴 돼 있는지 확인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쵸? 닫고 그다음 마지막 회계 정보 분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회계 정보 분석 문제 두 문제 중에 첫 번째가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조회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 4월, 5월, 6월 달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취 등에 의한 공제 가능한 매입세금은 얼마냐고. 우리 카드 매입세 공제 가능한 금액은 입력할 때 57카관 입력하잖아요. 그죠? 그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규반에서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서 보는 방법은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죠. 그죠? 그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풀수 있는 문제인데, 신고서 들어가서, 4월부터 6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저장된 데이터, 매입세액이 여기에 적히는 건 아시겠죠? 매입세액이 여기에, 매입세액이. 그쵸?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아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여기 적히고, 매입세액을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 카드는 어디에 적혔냐면,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보이세요? 그 밖에란 게 세금 계산서 아닌 다른 걸로 공제받는 거. 대표적으로 카드가 여기 적혀요. 신용카드가. 다른 것도 있는데, FAT1급의 수준을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 70만 원이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70만 원이 카드로 공제받는 매입세액이야. 그쵸? 그래서 요 14번 란을 더블클릭해 보시면, 더블클릭하면 여기 뜨거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출하고 카드 매입이라는 뜻이에요. 700에 70만 원 공제받는 거.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는 FAT2급에서 다루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가 정규반에서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70만 원이 답이에요. 답은 몇 번이야? 70. 700 아닙니다. 매입세액을 물어봤어요. 4번이 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회계정보 분석 문제는 이 답안수록에 이 객관식 이론 밑에 실무 문제 답안 여기에다가 체크하시는 거죠.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문제 볼까요? 2번은, 또좀 생소한 걸 자꾸 물어보네. 메인 매출장을 조회하래요.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된 걸 유형별로 보는 거. 1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세금. 신용카드 매출 우리 뭐라고 입력합니까? 17카가로 입력하잖아. 그쵸? 매입 부가가치를 물어봤어요. 자, 메인 매출장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클릭해서.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하시고, 9분은 매출을 물어봤으니까, 매출 매입 중에 매출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세 유형이 이제 유형 있잖아요. 11 과세, 12 영세 있잖아. 그 중에 카드 매출은 17카가죠. 요 17카가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17카가로 입력된 금액이 엔터 누르시면 뜨거든요. 그렇죠? 보시면 뜨죠? 그렇죠? 지금 부가가치를 물어봤어요. 부가가치세. 부가세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금액. 요거 한 건에서 합계 금액이 30만 원, 13만 원에서 43만 원 되겠네요. 43만 원. 그렇죠? 43만 원. 답이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죠. 볼줄 아시겠죠? 부가세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2번의 답은 43만 원, 2번인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신고서라든지 메인 매출장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까 좀 생소한데, 기출 문제 푸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리뷰해 보시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37회 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